내 이름은 김창식. 생활비에 쪼들리며 사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지만 어느 날 잠에서 깨니 여자가 되어 있었다. 아, 씨발 뭐야 이거! 아무리 봐도 꿈은 아닌 것 같은데.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드디어 돌아버린 건가? 아니 잠만,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출근은 어떡하지? 안 가면 또 교수 새끼가 개질을 할 건데. 말하자마자 여보세요? 야 이 새끼야, 너 어디야? 내가 너 한 번만 더 지각하면 가만 안 둔다 했어 안 했어? 저 교수님, 그게 실은... 응? 뭐야 이거? 김창식이 휴대폰 아니에요? 아니요, 맞긴 한데 그게... 맞다고요? 이 새끼, 이거 연구실 안 나오고 여자하고 첫 오닥거리고 있어? 나중에 오기만 해봐라. 내가 나 진짜 가만 안 둔다. 아니 교수님, 그런 게 아니라... 에휴, 그래 뭐 어차피 말한다고 믿어줄 리도 없고. 그나저나 이제 어쩌지?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? 아니다, 그러면 또 막 실험실 같은 데 끌려가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어떡해. 아이씨! 야 김창식, 너 오늘 왜 안 나왔어? 니 때문에 오늘 교수 새끼 개빡쳐서. 어? 씨발 누구세요? 내가 창식인데. 네? 그렇군, 자고 일어나니까 여자로 변해 있었다 이거지? 이렇게 쉽게 믿어준다고? 야이씨,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당연히 알 수 있지. 민규야, 내가 아는 모쏠하다 창식이 집에 찾아올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. 씹새끼. 아, 그나저나 나 이제 어쩌냐 민규야. 이대로면 학교도 못 다니고 좆됐다 진짜. 뭐 진짜 좆되긴 했네. 아우 씨, 심각하니까 장난치지 마 이 새끼야. 이대로 대학도 못 가면 나 뭐 먹고 살라고. 뭐 그런 걸로 걱정을 하냐? 돈이야 다른 걸로 벌면 되지. 아니 평생을 공부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? 왜 못하겠어? 어쩔 수 없네. 그럼 뭐 내가 도와줘야지. 뭐? 가만히 있어, 내가 쉽게 돈 벌게 해줄 테니까. 잠깐 너 지금 뭐 하려고? 야, 이게 될까?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은데. 믿고 안 믿고가 뭔 상관이야. 컨셉이라 생각해도 일단 어그로만 잘 끌면 되지. 그런 고로. 자, 이거 입고 하나 더 찍어 올리자. 뭐? 아, 미쳤냐? 내가 그런 걸 왜 입어? 어그로 끌어야 할 거 아니야. 돈 벌기 싫어? 임마, 돈이고 자식으를 떠나서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집까지 해가면서 구차하게 살고 싶진 않거든? 라고 따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회수였다. 그렇게 나와 민규는 군필 여대생 컨셉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올렸고 1년 후 대기업 유튜버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. 저... 어? 뭔데? 아니 뭐 고맙다고, 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. 야이씨, 닭살도끼 이제 와서 무슨. 같이 잘해서 온 건데 고맙긴 뭐가 고맙냐? 하긴 그건 그래. 아씨 왜 이러지? 요즘 들어 이 녀석이 듬직하게 느껴지는데 설마 나 마음속까지 여자가 돼버린 건가? 그럼 만약 민규랑 사귀게 된다면... 아니 뭔 생각을 하는 거야? 그러다 만약에 갑자기 남자로 돌아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. 역시 이 마음은 그냥 나 혼자 간직하는 편이. 아니 그치만 1년 넘게 남자로 돌아갈 기미도 안 보이고. 저 창식아. 응? 왜? 그 사실 나 고백할 게 있는데. 뭐? 어? 왜 그렇게 놀라? 아니 그게 실은 나도 고백할 게. 잠시만, 내가 뭔 좀 말하게 해줘. 사실 나 너 좋아했었어. 민규야. 잠깐, 좋아했어? 사실 나 게이야. 친구 사이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어쩐지 죄책감이 느껴져서 그동안 커밍아웃 못하고 있었거든. 그래도 이제는 당당히 친구로서 밝힐 수 있게 됐네. 그동안 속여서 진짜 미안했어. 그랬구나. 그러고 보니 너도 고백할 거 있다고 했지? 뭔데? 아니 난 별거 아니야. 진짜 신경 쓸 필요 없어. 아 뭔데, 난 솔직히 말해줬잖아. 너도 빨리 말해 이 새끼야. 사실 초딩 때 네 메이플 아이디 해킹한 건 나였어. 개새끼야! 믿었었는데 나쁜 새끼. 그래, 이걸로 된 거야.